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최근 제 20년 지기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다른 친구들 둘이서 돈을 모아 결혼 선물로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근데 여행 떠나기 일주일 전에 친구가 파혼을 한 거예요. 파혼의 아픔을 겪게 된 친구가 걱정돼서 이번 여행은 취소해야 하나 싶었는데 파혼한 친구가 그래도 기분 전환할 겸 여행은 가자고 해서 계획대로 셋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한 달 뒤, 파혼 때문에 힘들어하던 제 친구는 많이 밝아졌고 이제 새로운 남자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그 뒤에요. 너무 재밌게 놀았던 탓일까요? 친구랑 둘이서 각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으로 경비를 잡았는데 놀다 보니 150만 원 비용이 더 넘쳐서 총 450만 원이 든 거예요. 저와 다른 친구 둘이서 75만 원씩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 카드값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여행 다녀온 친구와 오랜 상의 끝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있잖아, 우리 저번 달에 다낭 여행 다녀왔었잖아. 그때 우리 진짜 재밌었는데, 그치? 그때 계획한 경비에서 150만 원이 사실 오버됐었거든. 그 추가된 비용은 네가 내줄 수 있어? 진짜 별로다. 야, 너네 진짜 서운하다. 어떻게 나 파혼한 지 한 달 만에 그런 말을 해? 너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나중에 너네 결혼하면 그만큼 해주려고 했었어. 힘들어도 너희가 걱정할까 봐 일부러 밝은 척했던 건데 좀만 더 기다려줄 순 없었어? 어머? 정말 실망이다. 왜 저래? 친구는 잔뜩 서운한 티를 내고는 그날부로 단톡방을 나가버렸어요. 아이고. 사실 저희가 예상한 경비만 썼다면 친구에게 더치페이는 제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상했던 경비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친구가 먼저 이야기해줄 줄 알았는데 파혼한 친구에게 더치페이를 말한 저희가 정말 선 넘은 걸까요?